필리핀 사람인 아내와 결혼한 저는 일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2014년도부터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았습니다. 풀옵션에 2층짜리 주택을 월세로 구했는데 정원이 딸린 그 집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부부 둘이서 집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했는데요. 50대 초반의 필리핀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친절하고 일도 잘해서 처음엔 무척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1층을 쓰고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 중에 하나를 메이드 분에게 내드렸죠. 그런데 2주일 정도가 지난 후 메이드 분께서 갑자기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뭐 불편하신 게 있으시냐, 원하시면 급여를 올려드리겠다 하며 그분을 붙잡았는데요. 그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며 몸이 아프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메이드를 구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오신 지 3일 후에 갑자기 1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말인즉슨 잠을 자다가 새벽에 1층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방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다시 가봤더니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2층에만 가면 뭔가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고 방에 있으면 너무 무섭다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이 무척 더운 나라라서 밤에 2층에 올라가면 낮의 복사열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에만 들어가면 서늘한 느낌이 들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40년 넘게 살면서 귀신 같은 것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4살 된 아들이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우면 양손을 공중에 들고 마구 휘저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저러나 싶었지만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면 금세 잠이 들었기 때문에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서 불을 켜보니 2층 계단 쪽에 아들의 축구공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2층에 올라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저는 고양이가 창문을 타고 들어온 거라 그리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또다시 새벽 1시 무렵 공이 통통 튀는 소리가 들려왔고 공을 주우러 2층에 올라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기 전에 아들과 장난감을 치우면서 공을 분명히 박스 안에 넣어놨었거든요. 그 후로 별다른 일 없이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가봤더니 장모님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일하셨던 메이드분이 와 계시는 겁니다. 아내와 장모님, 예전 메이드분,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메이드분이 모여 앉아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의 말인즉슨 처음 오셨던 메이드분이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일을 그만둔 거라는 겁니다. 장모님은 당장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귀신 쫓는 의식을 하신다 하셨고 다음날부터 철판 위에 수줍을 피워 그것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에 연기를 피우셨고 성당에서 얻어오신 성수를 곳곳에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하신단 말씀이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짓은 하지 않으니 부디 쫓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줄리엣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 귀신은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는데요. 자기 또래의 아이가 새로 이사오는 집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운 아들에게 이곳에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손가락으로 2층 쪽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친구 아니야. 누나야. 근데 누나 없어. 동네 할머니의 말씀에도 장모님은 끝까지 의식을 진행했고 일주일 동안의 의식이 끝난 후 몇 달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나중에 동네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다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쭙는데요. 20년 전에 이 마을을 조성할 당시 집 없이 떠도는 가난한 아이들이 밤이 되면 공사 현장으로 들어와서 몰래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고아남매가 있었는데 바로 5살이었던 줄리엣과 7살 오빠였습니다. 두 아이는 마을 정류장에서 꽃을 팔아가며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살았는데 줄리엣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줄리엣은 점점 더 야위어갔고 마을의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게 되며 잘 곳마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밥을 주기도 했지만 어린 줄리엣은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는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바로 우리 집 2층의 그 방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줄리엣 또래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이사를 오게 되면 어김없이 줄리엣이 나타났는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줄리엣은 말수가 적고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불쌍한가. 그 이후로도 밤에 나무로 된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랄지 아무도 없는 2층을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항상 줄리엣의 몫을 사다가 2층 방에 놔두고 촛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좋은 곳으로 성불하길 기도했죠.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우리가 떠난 후로 그 집은 계속 비어있다고 합니다.